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PG 인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습카트 X로 도전자 모드를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카트 X 가능할 것 같은데, 와, 안 되면 가능할 것 같아 했는데 안 되면 쪽이다 이거. 자, 가봅시다. 연습카트 X로 클리어 가능하지 않나? 아, 이런 거는 금방 되잖아. 1단계. 어차피 1단계부터 한 20단계까지는 출무만 쓰면 끝나지 않나? 맞죠? 어, 출무만 쓰면 깨네. 찍. 출무만 쓰면 깰 수 있어. 자, 이제 30단계. 3단계 보겠습니다. 한 30단계까지는 딱 쉽지 않나? 어, 뭐야. 아, 야, 잠깐만, 다시 하는 게 이득이야. 어, 좀 달린데. 으아! 어, 뭐야, 쟤 왜 뚫어? 내가 봤을 때 바로 부서 모으고 바로 부산 경우 바로 써야겠다. 어, 쟤는 왜 쟤냐? 정말 어이없네. 이거지. 오. 자, 이렇게 클리어하고 32단계 연습카트 X로 설마 못 끼겠어 다? 4위 31단계 클리어. 오, 잠깐만. 이것은 39가 헬이라고? 오케이. 택한스럽게 클리어해준다. 뭐야? 야, 쟤는 스피드 차가 아닌데, 저거? 바로 부쉈으면 끝났는데. 자, 클리어하고 좋구요. 어, 좀 안 돼. 뻔했어. 야, 잠깐만, 점점 어려지고 있어. 자, 좋아요. 35단계. 어, 지금 컸다. 저 빌드를 쓰다니.
적응들을 쓰다니. 아이 솔라네, 솔라고 클리어하고 39단계 어디가고 클라스 못쓴다. 근데 이거 빠른 채널 아니에요 이거? 빠른 같은데. 아니 아니 자 클리어하고 좋아요. 바로 보셨으면 끝나겠네. 아니 이제 38단계입니다 클리어하고. 38단계부터 내가 이게 어려워 맞지? 오히려 40단계는 쉽고. 운전자님이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님이 달려갖고 섀도우로 해가지고 이거 만든다고 들었는데. 39단계 이제 대망의 39단계. 과연 김태카는 39단계를 연습카트 X로 클리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엔 이거 반대로 탈주해 볼게요. 깨지네. 탈주로. 탈진도 어렵네요 굉장히. 와 미쳤다 이걸 어떻게 깨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단계. 와 못 깰 뻔했어. 미쳤다니. 아, 이건 쉽네. 이건 쉽고요. 40단계는 오히려 또 쉬워. 원래 39단계보다 40단계 어려워야 되지 않나. 4단계 이번에 마지막 탈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습카트 S로 다 깰 수 있네요. 클리어 가능하네.
근데 연습 카트 불어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능한 거 아닐까? 연습 카트 불어는 깨질까? 자, 이렇게 해서 40단계까지 마무리합니다. 뭐 연습카트 X로는 일단 여러분들 깰 수 있다는 거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트 뿅 슈루룩. Let me hear you say, oh, oh.